지면하는 이제 더반의 여왕으로 불립니다. IOC 위원들의 찬탄을 자아낸 최종 설명에는 김연아의 힘을 잘 보여줬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 선수. 안녕하세요. 네. 그 귀국할 때 보니까 그 어디 앉아서 이렇게 휴 하고 한숨 쉬는 모습이 사실 뭐 그 사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좀 나았습니까? 어때요? 네, 더반에 있을 때 감기가 걸렸었는데 그게 조금 심해지면서 또 긴장도 풀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몸살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책기가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죄송스럽게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참 안쓰럽다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먼저 뭐 최종 프리젠테이션 그 설명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유창한 영어에 뭐 놀랐다는 분들도 있고 정말 감동받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이제 북한 IOC원도 잘했다 이런 인터뷰가 있더군요. 어떻게 연습을 했어요? 프레젠테이션까지 3주 동안 컨설턴트인 테렌스 번스와 나승현 대변인께서 연습을 도와주셨고요. 발음이나 억양이나 제스처, 표정까지 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아무래도 긴장이 되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미리 외우기도 하고 지금 화면이 나가는군요. 지금 조금 그 제스처도 취하고 이제 이런데 저런 것까지도 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건가요? 네, 계속 반복적으로 현장에서 할 것처럼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었는데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음이나 이런 데도 좀 더 신경이 쓰였겠죠? 그렇죠. 긴장하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발음도 조금 안 좋고 그럴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연습을 많이 했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히도 네.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때 보면 이제 본인 같이 선수들이 또 이제 자라날 수 있도록 평창 올림픽 네. 이후에 그런 이제 호소를 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뭐 본인이 그런 내용을 좀 넣어달라 이런 얘기도 좀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유치위에서 작성을 해주셨고요. 계속 연습을 하면서 수정을 하고 또 고치는 게 저한테 또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수정했습니다. 네, 그 김연아 선수 어렸을 때 사진 놓고 뭐 이러니까 참 김연아의 성장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랬어요. 그 IOC 위원들이 그 네. 이제 95분인가가 이제 투표에 참여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에 많이들 만나 보셨죠? 네, 스위스 로잔에서부터 공식 행사에서 IOC 위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인사도 나누고 저는 처음 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떤 안부들을 많이 물어봐요? IOC 위원들이? 이제 동계올림픽 때 현장에서 봤다, 축하한다, 또 아니면 지난 월드 챔피언십 얘기를 하면서 그런 축하 인사를 많이 네. 받았던 것 같아요. 하긴 뭐 이제 IOC 위원 중에 우리 김연아 선수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짧지만 나누게 되면 네. 아 이분이 우리 평창 찍어줄 것 같다 뭐 이런 감이 좀 옵니까? 글쎄 이제 발표 나기 전부터 계속 평창이 유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래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긴장을 하고 계셨고 IOC 위원들도 자신들의 속을 다 내비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잘하고 있다 굉장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예상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네. 위원장이 평창 이렇게 하면서 환호하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이제 눈물 짓고 이제 그러는데 저 때 전에 아 우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까? 아니면 저 순간에 이제 비로소 됐구나 느낀 거예요? 정말 확신했을 때는 1차 투표에서 종결이 났을 때 저희가 이제 모든 팀원들이 대기실에서 TV로 보고 있었는데 딱 종결이 됐다고 했을 때 모든 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좀 그래도 아직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예상대로 발표가 나서 너무 기뻤어요. IOC 의원들이 우리 김연아 선수하고 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을 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실제로 좀 많은 분들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줄을 섰다는 표현은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공식 행사에서 계속 마주치고 인사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또 사진 촬영도 기념 촬영을 또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평창에 김연아 선수가 있었다면은 이제 저쪽에 민행 같은 경우에는 카타리나 비트가 네. 있었죠. 뭐 그쪽도 뭐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봤어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그날 이제 뮌헨이 처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요. 그땐 저는 이제 막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경기 때도 그렇지만 경쟁 상대의 뭐 연기나 또 이번에 뮌헨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지 않는 게 좀 더 마음 편하고 긴장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선수 때도 상대 선수 경기 잘 일부러 안 본다 그랬죠. 네. 지금 이제 카타리나 비트의 이제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오네요. 그 프레젠테이션 때 입은 옷도 화제예요. 이제 그동안 주로 운동복, 피겨 스케이팅 복 입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다가 이제 정장을 입었는데 저런 스타일의 옷들을 원래 좋아합니까? 특별히 이번 프레젠테이션 때는 위치에서 저에게 특별하게 또 예쁜 옷을 제작을 해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뭐 평소에는 의상 선택은 대부분 자리에 맞게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평소에는 어떤 옷 입습니까? 저는 뭐 운동할 때는 운동복 입고 평소에는 그렇게 막 꾸미지는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편한 옷을 입으신다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7년 앞이에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우리 김연아 선수는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형태로든 평창에서 올림픽을 함께 즐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김연아 선수만은 우리 사실 이제 스포츠 외교의 인재들도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IOC 선수위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IOC 선수위원에 한번 좀 나설 생각이 있습니까? 올림픽 이후에 이제 IC 위원을 많이 해보라라는 조언을 주변에서 많이 해주셨고 저도 스위스 로잔에서부터 지금 더방까지 함께 IOC의 한 부분에 또 참여를 하면서 보게 되니까 멋있다는 생각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저도 선수위원회 같은 나설 뜻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수 생활은 언제까지? 이거 궁금해하시는 사실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선수 생활에 대한 궁금증인데 언제까지 할 생각이에요? 그런 질문 많이 받을 때마다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지금 지난 월드 챔피언십 이후로 평창에 계속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저 개인적인 그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계속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팬분들께 좋은 연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아 선수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희 앵커. 네, 역시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이 대단하신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점 물어보고 계십니다. 먼저 트위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위에서 IOC 위원들 신상과 애완견 이름까지 외워갔다는데 김연아 선수도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OC 위원들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은 누구인지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또 쉴 새 없이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잠깐의 휴식, 휴가 계획이 있는지도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의견도 보겠습니다. 해외 나가시면 외국인 선수들에게 추천해주는 한국 음식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또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시는지 가벼운 질문도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뉴스토크는 김연아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많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의견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는 못해드릴 것 같고 쉴 새 없이 자신을 위해 나라를 위해 달리기만 했는데 언제 휴식하냐 하는데 이제 마침 또 휴가철입니다. 어디 휴가 계획이 있습니까? 피겨 선수로서 생활을 하기까지 계속해서 휴식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휴가철이라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쉴 틈이 없군요. 잠시 넣어두려고요. 휴가 계획은 잠시 적어두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연아 선수를 바라보고 성장하는 우리 꿈나무들이 많아요. 김연아 키즈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선수들이 아마 이제 훈련하고 이런 것이 뭐 이렇게 쉽지 않고 상황이 좀 열악하다고 그러죠. 어떠해요? 그렇죠. 저 상황들이.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상황이 정말 많이 나아졌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연습하는 링크장이 날씨에 따라 빙질이 달라지고 환경 조건이
솔직히 너무 선수들에게 힘든 그런 점이 많아서 아쉽고요. 또 특히나 요즘 피겨 인구가 정말 많아진 거에 반해 링크장이 너무 부족해서 선수들이 자유롭게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들이 너무 아쉽고 알겠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연습하는 선수들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요. 네. 이제 하여튼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했으니까 또 그런 인프라도 다져가야겠죠.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평창 유치 활동에 많은 도움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2018년 평창 올림픽 멋있게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인사말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